가시면 저기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꼭 공문을 띄우고 가셔야 돼. 이번에도 여기만 왔다 가시면 안 되니까 일부러 80명인데도 저 위에 올라가셔야 돼. 그래서 그 문인석, 무인석, 예? 석고, 성량, 석양, 성마, 예?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 조각봉이 얼마인가. 처음 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 보시다가 일반 그 집안에 이 문인석, 무인석 뭐 혹시 있는 거 보면, 아, 참 왕년께 멋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영조대 만든 조각품, 예? 그게 이제 최고 수준이다. 왕릉에 오시면 그걸 꼭 보셔야 되는데, 50개 왕릉을 다 다니면서 비교해 보셔야 된다. 그게 이제 첫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에는 중국의 주자성리학을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세종대 문물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중국식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태계율곡이 나와서 조선성리학이 되니까 우리 철학이 만들어져요. 예? 예, 성리학이. 그래서 조선 후기의 문화는 우리식이 돼. 고유 문화가 돼. 그러니까 여기 성물도 마찬가지로 저 모습이 우리나라 모습이 되고, 예? 문인석, 무인석의 얼굴이 우리 사람 얼굴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복장도 우리 복장이 되고, 예? 그래서 긴, 여기가 길었던 게 짧아지고, 예? 우선 성물을 보시고, 조선 성리학을 가지고 우리 고유 문화를 만드는 그런 조각품을 만드는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창덕궁에 들어오시면 희정당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희정당에서 선비들이 어디 가서 놀았나, 애련정하고 부영종 가서 놀았다. 이게 선비의 격조다. 그 왕릉의 그 성물 보시고 창덕궁에 와서 이 분위기를 선비 격조를 느끼시면 최고예요. 침서였는데 정조와 헌종이 탄생하고 많은 왕비들이 승한 경우에서 대비뿐만 아니라 왕비와 세자빈도 이용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무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기 그러니까 저기 양화당 지금 통명전, 경춘전 이게 다 이제 침전으로 대비나 이제 왕비들이 여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애련정을 그래서 일부러 조사했어요. 숙종이 애련정에다 애련설을 그 액자를 걸었다는데 제가 애련설이라는 게 북송의 주돈이 주렴계가 쓴 글이래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연꽃, 연꽃은 꽃의 군자다. 이제 군자라면 연꽃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애련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애련지라고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 고사를 인용해서라도 군자, 군자는 이래야 된다 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무용종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뜻도 새기고, 은의를 해줘도 안 되고, 부기만 탐해도 안 되고, 군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유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봤어야지 이제 희정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못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년하고 죽기를 저주한 예? 그런 걸 이제 장희재 오빠 그 다음에 저 숙정 예? 이제 그 같이 저주를 하다가 그게 1701년에 이년하고 죽은 다음에 들통이 났죠. 그걸 아무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데 숙빈채 씨가 이년왕후가 너무 원통하다 그래서 숙종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그게 이제 취선당입니다. 근데 창경궁에 그 터만 남아있대요. 약육강식이면 안 된다. 사람이 도리를 지키고 그 원칙을 지키고 이런 걸 갖다가 전 국민한테 왕실에서 모범이 돼서 이렇게 저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희빈을 자꾸 야사로만 다루지 말고 조선 후기의 그 윤리 의식을 왕실부터 전 국민한테 아주 뿌리 있게 내리게 하는 그런 그 기준이었다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또 훨씬 더 재미있고 여긴 이년왕후가 여기 이제 복이 돼서 여기 계시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주하는 물품들을 여기다 묻었다. 그래서 이년하고 여기서 돌아가시게 됐다.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보다는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좀 좋은 강의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역사 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이제까지는 우리 문화 유적이 막연히 그냥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 조선 선비 정신 또 성리학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대적인 그런 배경하고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더 아름답게 우리가 여겨지고 그래서 참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년왕후와 장희빈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강연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강연 갈 때마다 꼭 이 얘기를 꼭 해요. 제가 강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강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극이나 뭐 일반 신문이나 또 학교에서 배운 거 이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정반대 얘기를 매일 듣고 생각하고 있다가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상하다. 제 얘기는 명쾌한데 조선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사건이 이 이년왕후 장희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아시면 조선 왕조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게 되는 이걸 지금 장희빈 그 야사로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우선 그 숙종, 효종, 현종, 숙종 있죠? 그래서 효종 다음엔 적장자 현종, 현종 다음에 적장자 숙종, 그렇죠? 그 숙종에서 당연히 또 적장자가 나와서 왕위를 올라야 되는데 이년하고가 아들을 못 낳죠, 인경하고도 못 낳죠. 적장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때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장희빈 때문에 그 못 오를 건데 경정으로 올랐죠, 얼룩이. 근데 장희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숙빈채 씨, 여기 숙빈채 씨가 또 아들을 낳죠. 그래서 영조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왕위에 올라서 원칙을 다 회복해서 영종조 문해부기를 만드는 거죠. 원래 장희빈이 잘했으면 장희빈의 아들이 영종조 문해부기 같은 걸 만들었겠죠. 장희빈은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아들이 원칙을 지킨 사람을 다 죽였고 그게 신위사화죠. 그 다음에 숙민제 씨는 인연왕을 잘 받들어갖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이렇게 했더니 영조가 그 뜻을 받아가지고 영종조 문해부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하고 원칙을 지킨 사람이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원칙을 어기고 퇴폐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 문화를 못 만들어내요. 우수한 문화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이렇게 세 왕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죠. 그래서 희빈장 씨, 숙빈채 씨 여기 이제 영빈깁 씨는 저 희빈장 씨를 좀 견제하려고 안동깁 씨 집안에서 후궁으로 들어온 분이죠. 근데 이걸 견제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희빈장 씨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희빈장 씨 장희빈이 원칙을 어겼다는 거는 그냥 가정사로 얘기하면 김만중의 사시남정에 그대로 나오죠. 가정사로 얘기하면 적처가 아들을 못 나니까 첩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적처를 내쫓고 집안을 차지한 거죠. 이거는 요새라도 그렇게 하면 나쁘다 그러죠. 근데 그걸 갖다 역사에서 나쁘다 그러지 않고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도 나쁜 거예요. 옛날에도 나빴죠. 그게 잘못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숙빈채 씨는, 이 숙빈채 씨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아들을 낳는데, 자기가 왕비가 되려고 안 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영빈 김 씨한테 양자로 줬어요. 그 안동김 씨 집안에서 길러가지고 훌륭한 왕이 되도록. 자기가 길러갖고는 다 못 가리키니까. 영빈 임씨한테 보내갖고 안동 임씨 집안에서 이걸 길러가지고 훌륭한 왕이 되도록 아주 지혜를 짰죠. 그래서 숙빈채 씨는 저 영조를 갖다 위대한 인구로 만들었는데 그 희빈장 씨는 자기가 왕비가 되고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도 저 자식도 못 낳는 아들을 만들어놨고 신임사화라는 사화를 일으키는 그런 임금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원칙을 잘 지킨 쪽하고 아닌 쪽이 이렇게 크게 다른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창피하게도 국사학과 국사 한국사 하는 분들이 자꾸 희빈장 씨를 장희빈을 개혁 세력으로 정치를 잘한 걸로 또 저 이렇게 만들라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성리학이 조선 후기에 성리학자들이 이제 나라를 망쳐가는데 후궁인 장희빈이 등장해서 그 성리학자들을 다 죽이고 개혁 세력하고 연결돼서 개혁을 해갔다 이렇게 한국사를 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정반대다. 장희빈 때 등장한 정권이 오히려 개혁을 갖다 저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희빈이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서 장희빈을 옹립한 정치세력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정반대로 밝혔어요. 근데 이게 아직 국사 교과서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국사 가리킬 때는 옛날식으로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정반대 얘기를 듣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 논문이나 책을 보시고 아시고 제가 이제 그 장희빈 때 개혁이 됐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럼 광해군 때 개혁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광해군 때도 안 됐겠죠. 근데 영화에서도 광해군이 개혁했다 그리고 광해군이 외교를 잘했다 그리고 그래서 아니 한국사 하는 사람들이 국사 공부를 연구를 하는 건가? 이거 뭐 사료를 보면 알 텐데 그걸 안 봤나 보고도 모르나 이렇게 근데 자기가 잘 못하는 건 좋은데 왜 대국민들한테 거꾸로 가르쳐 놓는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영화에서 광해군이 개혁했다 그러고 신류 해결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왜 저 지도한 선생님은 그걸 왜 반대로 얘기하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아주 일사불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조 때문에 개혁이 세종 때 만들었던 문화가 세조 때 다 망치려다가 성종이 다시 복원해놓고 예? 장희빈이 망치려던 걸 인연하고 포기하면서 영조 때 다 복원을 해놓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광해군이 망치어놓은 거를 갖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제다 복원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효종 때 북벌론이 나오고 중국은 여진종한테 망했는데 우리는 병자호란, 정미호란, 병자호란을 당하고도 북벌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청나라하고 또 한번 하면 또 싸워보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북한산성도 쌓고 대비를 하고 그렇게 그 조선 후기를 갖다가 아주 진짜 요새 말하는 문화융성 국가로 문화국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제가 세 사건을 얘기했죠. 지금 세조 찬탈한 뒤에 개혁이 됐다. 이거는 정반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광해군 때 개혁을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장희빈을 옹립한 정권이 개혁을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을 저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영화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책에 있는 거 이게 정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정반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근데 제가 책을 몇 권 낸지 아세요? 왕실 친정만 52권을 냈으니까 예? 제가 조선왕조는 다 봤는데 저걸 안 봤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거 말고도 사상사 책도 내고 정치사 책도 내고 해서 예? 논문만 내갖고는 안 되겠어서 책까지 막 내줬는데도 그걸 보고도 지금 안 고쳐서 이렇게 강연을 또 여러 군데 하는데 예? 그래도 안 고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오늘 듣고 예? 책도 보시고 예? 이렇게 저 의문을 가지시면 저한테 이메일로라도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예? 자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정반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도 알으려니까 이렇게 왕비가 셋이었고 이렇게 희빈장씨, 숙빈채씨 이런 얘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예? 구체적인 사실을 아시게 되죠. 예? 숙종대왕 세 분의 왕비와 네 분의 후궁이 있다. 아까 이제 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고 숙빈채씨 아들이 영조다. 이렇게. 그 두 번째는 민유종. 예? 인연왕후 집안은 영민 씨인데 영민 씨가 이제 그 이 당시 아주 굉장한 아마 경제 쪽에 아마 경제 통이었나 봐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쪽에 붙느냐? 남인 편에 붙느냐? 서인 편에 붙느냐? 근데 이제 우암 송시열 쪽에 예? 연결돼 가지고 이 명문 집안이 돼 가는. 그래서 두 번째 비로 민유중의 딸이 인연아우가 된 거지. 그 여웅민 씨 하면 뭐 이따 얘기하지 말고 인연왕후 후손이 바로 고종비 명성왕후죠. 여러분 여주에 가면 그게 다 돼 있어요. 아주 명문 집안이죠. 그러니까 숙종 때 이 왕비가 된 집안은 성리학의 원칙을 최고로 잘 지킨 집안에서 그래서 그 왕비를 갖다가 이렇게 저 세 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숙종비는 전부 외척이라기보다 이 당시 그 성리학의 원칙을 지키고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에서 왕비를 얻어서 왕실하고 같이 개혁을 진행한 그런 집안들이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막으려면 반대 세력에서는 이걸 뒤집고 싶으면 그래서 장희빈을 갖다가 이제 후궁을 갖다가 자기 세력으로 해갖고 저 서인이 주도하던 왕비 세 분이 나오는 명문집에 나오는 서인을 뒤집어 풀려고 후궁인 장희빈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갖고 이걸 뒤집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원칙을 지켜서 못 뒤집죠. 그래서 원칙을 어기면서 뒤집어야 돼. 그래서 왕비가 될 수는 없고, 왕비가 될 수 없는데 왕비를 만드는 거죠. 그게 원칙을 이제 저 원칙을 지키는 쪽을 뒤집으려니까, 예? 그 예. 원칙이 아닌 패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쓰는데 이용당한 사람이 장희빈이죠. 장희빈. 예? 자, 그래서 이제 장희빈이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이제 역관 집안이죠. 역관이 이 장희빈 집안은 역관, 요새 옛날에 역관하면 중인이라 그래서 잘 못 산 걸로 아는데, 아, 이 당시 뭐 역관은 요새로 말하면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 재벌 집안이에요. 재벌 집안. 네? 그러니까 재벌 집안의 돈을 가지고 무역을 하니까, 무역을 담당하는, 네?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인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이 저 후궁으로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책에 다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이 희빈 장씨 집안을 쭉 보면 아시게 돼요. 역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역관이 이 당시에 중인이라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재력가다 이런 게 나오죠. 그 희빈 장씨 집안도 재력가 집안이다. 그래서 여기에 민유중이 있고 이렇게 뭐 이제 이건 이년아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 당시 그 민유중 집안은 막강한, 예? 혼맥을 가지고 이 당시 주도 세력이죠. 숙빈채 씨는 현종 11년에 태어나서 7살에 궁궐에 들어갔고 24세에 처음으로 됐죠. 그래서 무술이 출신이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채 씨로 있을 때 왕자를 낳아서 낳았다. 그래서 이제 숙빈채 씨도 봐요. 세도정 취해와 안동 입시, 제가 이거는 자료로 넣어준 건데, 그 영조가 이 집안에서 자란 거죠. 제가 이건 이제 일부러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김상원, 김상용 같으면 척가파, 국벌론의 최고 아주 명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수왕, 김상원의 손자 김수왕이 장희빈 때 영의정을 했어요. 8년간. 그래서 이의 외할아버지가 김상용인데, 효정비가 있을 때는 그 정부에서 북벌 척화를 하는 사람들을 효정비가 옹호를 했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강화돼서 자기 외라고 돌아가셨으니까 척가파 북벌을 하는 사람들을, 척가파들을 효정비가 대비로서 옹호를 했어요. 이걸 조정해서 대변하는 사람이 김수왕이에요. 그 효정비하고는 육촌간이죠. 예? 외가로 보면. 그래서 김수왕이 이제 그 숙종 때까지 아주 주도 세력이 있는데, 조정에. 살림에서는 우암 송시열이 주도 세력이었는데, 조정에서는 우암 송시열 같은 사람이 김수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 영의정을 8년인가 했죠. 근데 이 김수왕이 언제 죽느냐? 장희빈을 왕비로 한다는 걸 반대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원은 병자호란 때 항복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다가 이제 고초를 겪은, 척화파에 아주 거두고, 김수왕은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 안 된다. 이러다 영의정을 8년이나 한 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명문 집안이 되는 거죠. 원칙을 지키려고. 영의정이 된 사람이 죽을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경종 때 김수왕의 아들이 경종이 또 신임사화를 일으켜갖고 영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노론 사대신의 한 사람, 그러니까 정승으로서 막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경종 때 또 김수왕의 첫째 아들이 죽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김상원, 김수왕, 김창식 이렇게까지 3대가 이제 아주 목숨을 걸고 원칙을 지키는, 그래서 영조가 즉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김창집의 그 아들
이제 중에 김원회이란 살림이 나와서 영조대를 갖다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 정조 즉위하기 전까지 최고 명문 집안이라면 안동 김씨죠. 한 사람만 올바른 사람이 나와도 명문인데 3대로 나왔으니까 명문 집안이 되죠. 그래서 그 이년왕후 집안 민씨, 영민씨하고 그 다음에 안동 김씨, 김상원 집안, 김수왕 집안하고가 영종조 때 가장 명문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걸 대표하는 집안이 바로 안동 김씨다. 여기서 교육받은 분이 바로 영조다 이렇게. 그 이년왕후를 하려니까 이렇게 이제 민효중, 송중길의 저 이년왕후 송중기 양송,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길이 이 양송이 살림의 대표자인데 이분의 송중길의 외손녀예요. 그러니까 송중길이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년왕후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는가는 뭐. 예? 이걸로 짐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고종비, 이 후손이 고종비가 그래서 이제 이 이년왕후가 폐비될 때 오태주, 오두인, 박태보, 예? 오두인, 박태보 이런 사람이 곤장을 맞이고 죽으면서까지 반대한 오두인, 박태보 해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때 이제 그 죽은 사람이 김수왕, 그 다음에 우암 송시열이 제주도 유배 갔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83세 된 분이 죽게 돼. 예? 저 효종, 현종, 숙종대 사부였던 3대 사부가 됐던 임금의 사부가 됐던 사람이 83세 장희빈을 왕비에 올리면 안 된다 이 얘기했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숙종이 참 대단하죠. 예? 김수왕도 죽이고 송시열도 죽이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이분들이 올바른 말을 하다가 뭐 도저히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웬만한 죄 갖고는 안 죽는 사람인데 이 장희빈 아들을 왕비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고 장희빈 아들을 세자로 만드는 바람에 그걸 반대하다 죽는 예? 이런 사건. 그래서 이제 복이 되면서 숙빈채 씨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고 영조가 이년하고 복이 되면서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게 명릉 감고당 이년왕후전 뭐 이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희빈은 역관. 예? 그래서 이걸 도운 사람이 명성, 저, 이제, 그 조대비, 예? 조대비 집안에서 이제 장희빈을 좀 옹호했다고 하고, 명성하고는 끝까지, 현종비는 끝까지 반대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걸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걸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오두인 박태보, 이런 사람이. 이제 만행은 무당을 데리고 저주를 했다. 예? 그래서 인연하고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대빈궁, 칠궁에 가면 이제 그래도 왕의 어머니니까 후궁으로 왕의 어머니와 후궁으로 아들을 낳아서 왕이 된 분들 모신 데가 칠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모셔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시간이 막 없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가야죠. 성리학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6.25 성리학은 다 나쁜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성리학이 굉장히 좋은 거다 하는 얘기를 저 5분 안에 하려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만들려면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을 가져야 돼요. 지금 천주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종교죠? 고등 종교. 그러려면 칸트 헤겔 철학을 거기다 깔아야 돼요. 그 고등 철학,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을 안 가진 종교를 뭐라 그래요?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 종교. 예?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을 가져야죠. 그렇죠? 이거 만약에 동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종교가 되려면 거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을 만들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등산교 이런 데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종교가 되려면 그 철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으로 만들어야 돼. 예. 원불교도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불교가 처음엔 인도에서 나올 때 뭐였어요? 그냥 소승불교죠. 이게 세계 최고순의 철학을 만드느라고 중국에 와갖고 삼론정, 천태정, 화엄정이라고 되면서 불경 대번역 사업이 만들어졌죠. 그 8만대 장경을 만들 정도로 발달하면서 철학이 이제 화엄철학까지 최고 수준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화엄철학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종교가 된 게. 그래서 이런 화엄철학을 중국에서 이제 법장이 만들어서 당나라 대제국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죠? 네, 원효의상이죠. 원효의상이 받아들여갖고 통일신라의 문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석불아미니, 석가타미니, 다보타미니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작지만 양은 작지만 예?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이죠. 화엄철학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가서 보시면 아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 갖고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다시 보이죠. 예? 그냥 중국에는 도낭석굴처럼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한두 개 벗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석가탑이나 다보탑 이게 다시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유럽이 만들었죠. 그래서 유럽 가서 서양 문화를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베토벤이 뭐 모차르트니 뭐 피카소니 막 배우고 있는데 그걸 만든 거는 산업혁명 이후죠. 예? 예, 근대 문명이 서양에서 이제 발달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거는 이제 문예 부흥 때부터 시작되지만 예? 산업혁명 이후에 진짜란 말이에요. 그걸 만든 철학이 칸트 헤겔이죠. 헤겔의 변증법 하면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 이용하면 소련, 중공 같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그걸 잘 이용하면 서구 유럽 같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잘못된 게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됐죠. 요새 좌파 우파할 정도로 그걸 최고로 잘못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에? 북한이죠. 북한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 그 해결 철학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북한처럼 되는 거고요. 잘 이해하면 서구 유럽처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처럼 이렇게 복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유럽이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만들 때 그때 그걸 제공하는 철학이 칸트 헤겔 철학이다.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디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였어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송원명청. 그쵸? 그래서 인쇄술, 화약, 나침판, 뭐, 과학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문화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교육을 언제 시켰어요? 아, 조선왕조 때 시켰잖아요. 삼강오륜으로. 그렇죠? 삼강오륜. 예? 의리가 있어야 되고, 어른 공경해야 되고, 예? 부모 공경해야 되고. 근데 그게 세계에서 다 똑같은지 아는데 우리나라에서가 최고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윤리가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윤리가 발달한 나라. 예? 그래서 어른이 나갈 때 일어나서 배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죠. 또 여자가 집에 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 집에까지 바라들인 나라는 우리나라죠. 예? 아, 그 정도로 여성을 아끼고 예? 어른 공경하고 이러니까 윤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만든 철학이 성리 철학이죠. 삼강오륜.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성리 철학이 중국 문화를 세계 최고 순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누구예요? 성리 철학의 대가. 주자죠. 주의라고도 안 하고 공자명자처럼 주자라고 불렀어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 받아들여 갖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순으로 만든 임금이 누구예요?
네? 초순정기의 명나라 문화를 명나라에서 주자성리학을 받아들여왔고 중국보다 앞서게 만들어놨죠. 세종대왕이 그렇죠? 세종대왕이 집현전학사들을 가지고 성리철학을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만들었죠. 명나라도 앞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이 성리철학이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윤리학이었다. 예? 이걸 갖다가 중국이 명나라가 여진족한테 망했죠. 청나라 들어섰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더 발달 못했죠. 그래서 고중학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퇴계율곡이 나왔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이 나왔고 병자호란 때 척갑화가 나왔고 의리를 지켜야죠. 원칙을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진족이 도저히 조선은 그냥 놔둬야지 예? 저 복속시키려고 그랬다는 계속 저항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이제 효종 때 북벌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과 북벌론을 하면서 조선왕조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영종조 문해붕괴가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나오죠. 그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철학이 태계율곡의 조선성리학이죠. 조선성리학. 주자성리학보다 한 단계 심화된 성리학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만들어 놓은 게 조선왕조의 영종조 때 문해붕괴인데 심화된 성리학까지 중국은 못 올라갔어요. 양명에서 가려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퇴계율곡이 완성해갖고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실로 내려가면서 아주 집대성을 해놨죠. 그래서 전체 문화를 심화된 성리학에 입각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심화된 성리학에 입각해서 문화를 만들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얼굴이 돼요? 선한 얼굴이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자기가 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선한 마음을. 근데 이거 자연 법칙이죠? 그렇죠? 악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얼굴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히피 음악을 들으실래요? 예? 클래식을 들으실래요? 서양 음악을 들으실래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들으실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어야죠. 좋은 그림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집도 예? 사람 신경이나 마음이나 감정에 거슬리게 하면 안 되죠. 경복궁은 일자로 네모나게 했는데 창덕궁은 자연에다 그냥 앉혀놨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창덕궁은 복궁이 됐죠. 경복궁은 복원 안 하죠. 이제 그건 후대에 복원된다. 창덕궁에 하면 아주 자연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거슬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도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 음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 한복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주 멋있다, 아주 과학적이다 이걸 떠나서 과학적이고 아주 멋있기도 하지만 사람의 감정도 거슬리지 않는 자연스러워 이렇게 만들려니까 저 굉장히 과학적이죠. 예? 의외로 그걸 갖다 다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그런 자연스러움을 내려면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돼요. 인위적이고 과학적인 것보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학. 그게 이제 조선성리학이 그 마음하고 감정까지 거스르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아주 몸에 배 있죠. 그래서 윤리도 그렇게 돼 있고 문화도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영종조 문해붕괴 우리 고유 문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퇴계율곡이 유명한 거는 바로 그러한 조선성리학, 심화된 성리학을 중국보다 더 우수한 심화된 조선성리학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영종조 문해붕괴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종조 문해붕괴에 만든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죠. 그래서 그걸 세계에다 내놓으면 세계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이 불교로서 화엄 철학. 이게 이제 고대죠. 그 다음 나온 게 성리 철학. 그 다음 나온 게 서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배우기가 쉽죠. 절에 가면 스님들이 법문을 화엄 철학 갖고 해야죠. 성리 철학은 어떻게 배우면 되죠? 사서 삼경, 사서만 띄면 되죠. 네? 사서. 네. 대학 중용. 이것만 띄면 성리 철학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중용은 그냥 한문 공부하느라고 보잖아요. 이걸 소학이나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접하기가 쉽죠. 이 성리 철학, 화엄 철학 중에 하나만 띄고 해결 철학을 보면 무척 쉬워져요. 그러면 단어만 알면 되죠.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화엄 철학하고 성리 철학하고 해결 철학 같은 거예요. 철학 내용은. 근데 이제 그걸 서술하는 해설하는 용어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 중에 하나만 익히면 나머지를 익히기가 쉬운데 저는 성리 철학을 익혔기 때문에 요거 둘을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접하기가 쉽죠. 사서로.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주역 같은 거 공부하면 이거 금방 이해하죠. 훨씬 더 수준 높게 오히려.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철학이 막히면 우리나라에 와서 주역 배워라 하고 서양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오히려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주역 배우려고 주역의 음향의 이치가 이제 성리 철학의 기본이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면 이제 존성리학도 알아야 되겠고 주역도 공부해야 되겠고 그걸로 만들어 놓은 문화도 공부해야 되겠고 그런 게 공부할 게 많죠. 이걸 갖다가 저 60년대, 70년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쁘다고.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2000년대에 와서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거의 이제 정수가 왕실에 있으니까 예? 왕실 문화를 이제 주목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성리 철학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좋은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예? 중국보다 더 앞서게 맞는 퇴계 율곡, 율곡 선생, 퇴계 선생하고 세계가 존경하죠. 예? 그래서 화폐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종대왕, 예? 퇴계 율곡. 거기다 율곡 덕분에 또 누구까지 들어갔어요? 신사임당까지. 율곡 같은 아들만 길러내면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율곡 같은 아들을 길러내려면 여러분들이 성리철학 같은 걸 떼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화를 익히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배우러 왔잖아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삼강의 유교 성리철학에 예? 그게 조선왕조를 이끌어가는 예? 세계 최고준의 철학하고 세계 최고준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게 어긋난 세력은 전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삼강 가지고 해보니까 금방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걸 왜 반대로 정리하느라고 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오래 걸리죠. 예? 저는 저 5분도 안 걸리는데 예? 5분도 안 걸리는데 제가 말한 게 틀렸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자,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린 건 학계하고 정반대다. 예? 그래서 그걸 성리 철학이 세계 최고순의 철학으로 세계 최고순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거, 그걸 만든 정치 세력이 바로 우암, 저 율곡, 이 학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로 가는 노론 세력이 바로 세계 최고순의 문화, 예? 영종조 문예분기를 만들었다. 이러니까 우암이 사대주의에 물들어갖고 나를 망친 원흉이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게 정반대죠. 예? 정반대도 그냥 정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반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논리가 맞냐? 이걸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검증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이 최고 핵심이 장희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희빈 사건을 제대로 아는 게
조선왕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그냥 장희빈의 야사로 배우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흥미거리로 이렇게 배우지 말고, 이건 조선왕조의 세 개의 큰 사건, 세조찬탈, 인조반정, 장희빈, 인연하고 복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하고 복이 되면서 단종이 복이가 돼요. 단종 복이가 이루어지죠. 원칙으로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야사로 배우셔가지고, 이 조선왕조를 못난 나라로 이렇게 폄하하게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배우시면 조선왕조가 이 원칙을 지키고, 지키는 아주 훌륭한 나라다. 윤리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다. 이런 걸 갖다가, 인연하고 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윤리학이 아주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양상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이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조선성리학이다. 이렇게 퇴계율곡이 가르쳐준, 퇴계율곡 선생이 가르쳐준 그런 철학이다. 그거 갖고 만든 문화가 영종조 문해분기에 만든 문화다. 그래서 그걸 실천으로 옮긴 게 인연왕후 복이죠. 윤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인연왕후 복이. 윤리가 어그러졌던 걸 바로 잡는 거예요. 인연하고 보기가 장희빈을 내쫓고. 예? 그래서 단종이 세조찬탈 때 찬탈을 당해서 왕위에서 노상문호 때 됐죠. 이걸 갖다 250년이 지난 인연하고 보기 된 다음에 단종을 복위시키는 거예요. 이게 숙종 때 조선 성리학이 완전히 뿌리 내리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인연하고 보기하고 단종 복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영조 때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그래서 영조 때 문화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우수하고, 건전하고. 네? 자, 이것만 이제 오늘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건 사건이죠, 이제. 네? 그래서 제 사건은 쭉 나열식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외조부 동춘당 송준길이 율곡위의 적전제자 우암 송시열과 함께 양성으로 불러진. 그래서 왕비의 외조부가 누군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외조, 외할아버지. 여러분들도 외할아버지 하면 굉장히 친하죠. 그러다 보면 외사촌 친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에선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돼요. 친가뿐이 아니고 친가 말고 외가죠. 그래서 이제 외가에 이렇게 송중길의 어머니인 김은희, 그래서 사계 김장생하고는 김계의 동생, 예? 김은희가 김계의 사계 김장의 아버지 김계의 동생이기 때문에 사계 김장생한테 송중길이 제자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양송이 나오는데 거기에 양송 중에 송중길의 외손녀다 인연하고가.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명한공주 남편이 부마죠. 현종 부마. 예? 그 아버지 이제 오태준데 이 아버지 오두인이라는 사람과 박태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80여 명이 인연왕후를 폐하는 걸 반대한 상서를 올렸어요. 그 이 두 사람이 이제 맞아 죽죠. 예? 이거 상서를 주도했다 그래서 박태보 오두인 하면 예? 근데 이게 부마 집안이란 말이에요. 부마 집안에 예? 오태주의 아버지인데도 이렇게 예?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제 박태범, 박세채, 박세당 이런 집안이죠. 만남 박씨. 그래서 이제 인정중은 삭탈 반직되고 이 사람들은 죽고 인연하고가 이제 그래서 여성제라는 사람이 또 반대를 했더니 반대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23세에 폐비가 돼서 서인으로 폐하였다. 이런 사건에 반대한 사람들이 이제 쭉 나왔다는 얘기. 그게 서인이 몰락하는 거죠. 다 쫓겨나고 남인이 이제 장희빈 옹립을 해서 정권을 잡는. 그래서 장희빈하고 남인 정권하고 뭐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뭐 따질 필요도 없죠.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데 남인이
예? 찬성한 거고 예? 서인 중에 노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예? 다 죽고 몰락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권하고 연결이 안 됐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처음부터 연결이 됐느냐 그건 뭐 나중이라도 어쨌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처음부터 이제 연결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 그 이렇게 이제 박태보, 오두인, 뭐 사위, 숙질 다 삭탈 금고당하는 그래서 폐비가 돼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안국동 본대 감고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고당이 지금 이게 여주로 가 있죠. 여주로. 그래서 이제 예? 성균관 유학들도 반대했다. 예? 자 그래서 그 희빈 장씨를 이제 왕비로 삼는다. 그리고 중전의 물품을 불태우고 이렇게 되고 제주도로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 갔었는데 잡아오라 그래갖고 6월 7일 날 죽는 거예요. 정읍에서. 예? 뭐 이 살림 재상을 갖다가 예? 제주도 유배 갔다 죽일 정도로 이때 커다란 사건이죠. 그러니까 숙종이 이렇게 하면 아마 광해군 때 같으면 쫓겨났겠죠. 근데 노론들이 안 쫓아내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뭐 반정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이 당시 세력으로는 아마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인데 다 죽고 그런데 김수왕 송시열 죽이면서까지 장희빈을 왕비로 예, 책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포 김만중도 이걸 반대하다가 그 죽게 되죠. 그래서 극변에 안치돼서 남해 위리 안치됐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윤씨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끝에 병으로 죽었죠. 거기에 장례식도 못 치르는 게 김만중이죠. 서포 김만중. 그러니까 서포 김만중 하면 예? 숙종비 인경왕후의 작은아버지면서 예? 성리학의 아주 적통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문학의 대가죠. 예? 이런 분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장희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것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소설이 사신남정기. 그래서 이제 숙빈채 씨가 연인군을 낳았어요. 숙종 19년에. 그래서 그 저 연인군 영조의 형을 낳았죠. 그 일찍 졸업했고 24세. 그 수문록에 보면 예? 인연왕후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장희빈이 이를 투기해서 숙빈채 씨를 잡아다 혹독하게 고문해서 독소에 가두어서 유산하게 하려고 했는데 숙종 꿈에 현몽에서 숙종이 직접 장희빈 방으로 가서 조사해서 담장 및 독소에 가두어진 숙빈채 씨를 구하면서 장희빈이 악랄한 걸 알고 장희빈을 희빈으로 강등하고 인연왕후 복위시킬 것을 생각했다 할 정도로 이제 예? 숙빈채 씨가 이제 막 아들을 낳으니까 장희빈이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수문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야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이 당시에 예? 유경관이라는 사람이 선대왕을 67개월 모시고 병으로 해주게 했는데 나인이 밤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죠. 이걸 숙종이 지나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까닭을 물으니까 나인이 엎드려서 소녀는 인연왕의 시녀로서 특별히 총애를 받았는데 인연왕의 생신이라서 지금 예? 사가에 나가 있으니까 생신상을 못 받을 테니까 예? 차려놓고 이렇게 예? 음식을 차려놓고 올려드리려고 한다 뭐다 이걸 보고 이제 숙종이 숙빈채 씨를 가까이 했다 예? 이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장희빈이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 야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까 나왔고요. 그래서 담장 밑에 빈독을 본래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했는데 뒤집으니까 거기에 예? 가둬놨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예? 불러다가 약을 먹이고 해갖고 겨우 이제 예? 살려놨다. 이게 이제 수문록에 나오는 기록이니까 뭐 야사든 예? 근데 거기에 야사래도 분명한 건 있죠. 희빈 장씨하고
숙빈채 씨는 생존 실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들 낳은 것도 실제고 그런 거에 이제 야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그래서 그 이제 숙종이 기사 환국 후 인현왕을 폐한 걸 후회해서 이제 이 숙종 20년에 김충대 등 서인이 주도했던 왕비 복위 운동 이걸 갖다 이제 다 잡아놓으려고 복위 운동한다고 미남 이런 세력들을 이제 거꾸로 이걸 복위 운동한다고 이 사람들을 죽일라 그랬는데 그걸 죽이려던 사람들을 전부 유배 보내고 이제 서인 정권으로 바꾸는 게 갑술안국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민정중을 복착시키고 성실을 복권하고 이래서 이제 그 본가에 알리고 해서 인현왕을 복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환관이 가서 열쇠를 열기를 청했는데 인현왕은 안 열어줬단 말이에요. 저 지금 딴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된다. 이래가 안 열어주니까 그 정도로 아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명이다 하니까 그때 열어줄 정도로 인현왕은 아주 그렇게 그 인적도 안 만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지켰다는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저 환관이 가서 할 때도 안 열어줄 정도로 이딴 사람 같으면 그냥 좋다 그러고 금방 나왔는데 인현왕은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숙종이 반성해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서궁에다가 해놓고 뭐 장희빈은 물러가게 하고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장희빈을 희빈으로 왕후 장씨의 왕후 옥보도 부수라고 명하고 아들 때문에 지금 살려놓는 거죠. 아들 때문에 인연하고 복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장희빈 세력이 다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중궁이 또 아파가지고 근데 영조가 태어난 게 바로 인현왕하고 복이 되는 그 해에 태어났다. 그래서 아주 영조가 인현왕하고 복이 될 때 태어났다 그래서 인현왕을 아주 극진히 잘 모시는 이런 사건이. 인현왕후가 복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여자가 종묘에 아련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인현왕후 때 처음으로 종묘에 아련하는 이런 묘현예가 왕실에 생기죠. 그래서 그 이제 인현왕후 복이 되면서 조선왕조의 그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걸 바로 이렇게 인현왕후가 종묘에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가 이제 26년에 병이 나갔고 이러다가 27년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경춘전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유적지도 가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명릉을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장희빈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신당을 설치하고 죽기를 기도한 사실 이런 게 숙빈채 씨가 일렀죠. 남들은 무서워서 못 일르는데 숙빈채 씨가 평상시에 인연하고 베푸는 추모해서 이걸 갖다 임금한테 숙종한테 고해를 바쳐가지고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게 됐다. 이 장희빈의 시녀들이 막 인현왕후한테 이제 무도하게 그런 거죠. 나중에 장희빈이 아들이 왕이 되면 인현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취전당 옆에다 신당을 설쳐 저주도 하고 인현왕후 무시하고 이런 가운데 인현왕후가 죽은 거예요. 그런 이제 일화를 쭉 해놔서 이게 이제 숙빈 씨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숙종한테 하니까 자진하게 한 거죠. 그 사시남정기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사시남정기하고 인현왕후 사실을 비교하면 똑같죠. 시고 모인 두 부인이 반대했다. 현정빈 명성하고 반대했다. 교실을 취첩했다. 장희빈을 후궁으로 삼았다. 아주 사시남정기 내용이 이 장희빈 사건하고 똑같은 이런 내용이라고 비교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희빈이 죽기 전에 요 얘기만 더 하나만 더 아시죠? 장희빈이 죽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세자한테 경종한테 해악을 끼쳤다 하는 얘기도 이렇게 순문독에 나와서 그래서 세자가 이제 경종이 자식을 못 낳는 이런 병에 걸렸다 할 정도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이런 자료는 뭐 이제 쭉 책에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데 그 삼강에 어그러진 그런 최고의 조선왕조 시대 삼강에 어그러진 세 개의 사건 중에 그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고 이걸 인연하고 보게 되는 건 윤리가 어그러졌던 걸 그 바로잡는 아주 최고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바로 조선왕조가 그 세계 최고순위 철학인 성리철학 가지고 세계 최고순위 문화를 만드는데 그때 기준에는 철학이 성리철학이고 그때 최고의 윤리를 바로잡는 사건이 인연하고 보기하고 단종보기 사건인데 바로 그게 장희빈하고 인연하기 사건으로 나타나고 그거를 소설로 다룬 게 서포 김반중의 사시남정이라도 국문학의 대가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하나만 더 궁금하시면 이 당시에 그 경제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 당시는 저 청나라하고 일본에 청나라에서 비단 사다가 일본에다가 팔았어요 한 1.5배 1.7배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은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뭐 전국의 사찰이 복원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튼튼했죠 근데 이제 그때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노론이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장희빈 남인 정권인데 이제 장희빈이 쫓겨나면서 개혁이 다시 진행되죠 뭐 그래서 장희빈 때 이 개혁을 저지하니까 도적이 나타나겠죠 장길산 같은 도적이 나타났다가 장희빈이 쫓겨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사회 경제 문제도 그대로 이제 장희빈 때 개혁이 저지되고 혼란에 빠졌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학계에서나 일반적으로 알기는 정반대로 흐름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강연하면 인연왕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장희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인연왕하고 장희빈을 같이 하면 그런 흐름이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같이 했습니다. 장황하게 됐는데 이걸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